얘들아 안녕, 리나쌤이야. 매일같이 칠판 앞에 선생님을 만나다가 오늘은 너희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서 일부러 선생님 영상을 한번 자체 제작해봤어. 다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내신 시험도 끝났고 방학도 곧 다가오고 날씨도 사실 너무 덥지. 그래서 되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 너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선생님은 오늘은 불안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생각해봤어. 선생님 학창 시절 때는 내가 뭐 때문에 가장 불안했을까?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해온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선생님은 사실 굉장히 불안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의 괴물에 내가 잡아먹힐 것만 같았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저도 사실은 지금 요즘 너무 불안해요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보통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자, 지난 일을 떠올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난 일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수험생, 이 주홍호씨 같은 세 글자로 너희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각자 속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걷다가 뛰기도 한 적도 있었고 뛰다가 걷기도 한 적도 있었을 거야. 즉 너희들은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전혀 진짜 한번 정말 마음 편하게 쉬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없을 거야. 그만큼 너희들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 그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엄격하게 대해서 그래. 조금 더 너희 자신을 아껴줄 필요가 사실은 있거든. 얘들아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 옷장을 한번 열어보자. 굉장히 많은 옷들이 걸려있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입을 옷과 내일 입을 옷 각각의 옷들을 선택해. 우리 마음에도 옷장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 옷들, 마음의 옷들 중에는 슬픔, 기쁨, 우울함, 불안함, 좌절, 도전, 변화, 용기 다양한 옷들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의 옷장 중에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불안함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즉 다시 말하면 감정의 옷을 선택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옷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입기만 하면 되겠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나, 그리고 불안함이라는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나, 나의 레이스를 맞출 수 있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옷을 선택해서 입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